오늘 하루 여러 에피소드들을 함께 탐험하면서 일제강점기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교육 방식은 한국의 교육 방식을 강의 중심적이고 암기 중심적인 주입식 교육을 바꿔놓았습니다. 비록 기존의 빈툼 교육 방식도 한자를 외우는 암기 위주이긴 했지만 그것은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토론 방식의 수업이었습니다. 나 잡히면 죽어. 일본에게 영향받은 한국의 학교 문화들 중 하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운동회는 충성적인 시민을 키우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운동회가 학급 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교육 방식은 한국의 교육 방식을 강의 중심적이고 암기 중심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비록 기존의 정통 교육 방식도 한자를 외우는 암기 위주이긴 했지만 그것은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토론 방식의 수업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입된 이런 일본의 교육 시스템은 한국인을 생산적이고 일본의 충성적인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방금 나왔어. 너무 긴장된다. 어, 나도. 같이 한번 열어보자. 하나, 둘, 셋! 해냈다! 대학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을 거야.
내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겠다. 나는 기술 전문 학교에 가야 해. 나는 남은 일생을 공장에서 보내게 될 거야. 헐, 너무 아까운 점수다. 아하, 난 대학까지요. 유후. 쟤는 단지 일본인이어서 그래. 쟤는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짜증나. 일본은 한국 교육에 트래킹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들은 직업학교와 대학입시학교로 구분됐고, 이 트래킹 시스템은 학생들이 미래에 얻게 될 직업을 결정기였습니다. 만약 대학에 들어갔다면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렇지 못했다면 낮은 임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지는 오직 학생들의 시험 점수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한국 학생들이 단지 10%의 합격률을 가지는 반면에 일본 학생들은 40%의 합격률을 가졌습니다. 학교 입학이 한국인에게 더 어려워지면서 이것은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강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떠난 후에도 말이죠. 현장 좌엽 정례. 안녕하세요. 여긴 야근은 1866년이고 보신미 학년은 1871년이었습니다. 자, 수업 끝. 현장 좌엽 정례. 안녕하세요.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것들이 변화해오면서 몇몇 주목할 만한 영향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남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에 지옥목을 입으면 안 돼. 여기 와. 앉아. 어이. 컬러풀한 옷을 입으면 안 돼. 자켓을 벗어.
담당 자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수업 하기 싫지? 반장 자렷 경례 감사합니다.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네, 오늘 할 내용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있듯이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 도입된 교육 시스템의 여러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런 영향들은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돼? 잡으면 죽어 막.